고도로 숙련된 현장 기술인에게 수여하는 경상북도 최고 장인의 올해 5명이 선발됐습니다. 도예 분야에는 문경 영남요 김경식, 안동요 김상구, 요리 분야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30년 근무한 방종찬 씨 등이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습니다. 경상북도 최고 장인에 선정되면 5년간 매월 30만 원의 기술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2012년 이후 지금까지 40명이 경북 최고 장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.